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본원에서 이 아크 교육을 하는 교육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크 용접이라는 거는 용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세라든지 하는 방법적인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크 용접할 때 하기 전에 이 공구나 간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영상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치핑 해머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깡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슬래그 제거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용접을 할 때 자세를 잡을 때도 유용한 용도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공구니까 이 용접을 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슬래그 제거 이제 톱입니다. 슬래그 제거 톱인데 이런 거 가지고 슬래그 제거를 하는 용도로 이렇게 이제 실제로는 사용을 하니까 아크 용접할 때는 사실 이제 그라인더를 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용접을 하면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공구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 금일 사용할 용접봉 같은 경우는 이제 저수소계로 7016 저수소계입니다. 아크 용접봉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7016 뭐 4316 뭐 4016 뭐 이런 다양한 용접봉에 용접봉 넘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장 강도라든지 자세라든지 뭐 용접 봉에 뭐 이렇게 이런 뭐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차후에 시간 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금일 사용할 용접봉은 이 7016 용접봉이고 저수소계입니다. 저수소계 용접봉은 수소 함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캐니스터 건조기로 이제 이 건조를 해가지고 항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론상 이 7016 같은 경우는 300도에서 350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건조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원에서나 일반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주 규격을 중시하는 품질을 요구하는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사실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 온도, 사용 온도가 평균 온도가 한 200도에서 한 240도 정도 되는 캐니스터고 실제 정상적으로 용접을 하는 플랜트 현장에서 사용하는 캐니스터는 좀 더 높은 온도 실제로 이 스펙상의 용접봉 자체가 300도에서 35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240도, 맥스 온도가 240도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캐니스터를 건조기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뭐 FM으로 아크 용접을 하시려면 뭐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금일 용접하는 거는 한번 교육을 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홀더 같은 경우는 요 보시면 이렇게 두 종류의 이런 홀더가 있는데 집게죠 집게 이렇게 집게가 있는데 보시면 홀더 같은 경우는 방향대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맞죠? 다양한 모양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홀더 같은 경우는 굳이 자세가 나쁠 때는 꼭 한 방향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넣을 때도 목을 이렇게 실제로 구겨서 언제든지 이렇게 용접을 할 수가 있죠. 끝에도 이렇게 구겨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각도를 원하는 각도에 따라서 용접을 해야 되고 용접봉의 각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용접 방향에 따라서 뭐 이 방향으로 올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통은 용접하는 방향에서 후진법의 용접으로 용접을 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밀어때우는 용접을 하는 것은 슬래그가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진법으로 하고 자세 같은 경우도 아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손 자체가 들어갈 때 위치 자체가 불편하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아크 같은 경우는 토치를 잡을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거치하면 뜨겁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크를 거치할 때도 웬만하면 처음에 시작부는 불안정한 안정 스타트에서는 당겨서 들어왔다가 손이 빠져서 손을 빼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이 좋은 자세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지형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데를 거치해 가지고 뼈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해도 돼. 방향 자체는 이런 식으로 후진법으로 가도 되고 위빙 방법은 배운 대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이런 데 거치해 가지고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겨보다 무게 중심이 있고 정확하게 팔을 붙여서 손이 떨리지 않는 상태에서 들고 들어가고. 토치가 돌아가게 되면 어때요? 그대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용접을 시작할 때 여기서 용접을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여기 용접할 것 같으면 이쪽에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용접하면 여기 용접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미리 틀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잡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걸 해야지 길게 때울 수 있고 아크 봉은 어차피 한번 끊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 예상해서 때우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용접을 하는 거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get back.